동양에서 햄버링과 베이스 러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햄버링이 들어가는 부분은 20페이지 두 번째 줄 마지막 마디, 그리고 역시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두 번째 마디 D 코드에 햄버링이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스 러닝은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A7, 그리고 역시 같은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네 번째 마디 A7에서 베이스 러닝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햄머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D를 잡은 상태에서 4, 3, 2, 3, 1, 3, 2, 3을 그대로 칩니다. 그대로 치는데 맨 밑에 줄을 쥐고 있는 이 2번 손가락이 그 1번 줄을 칠때 손을 떼버립니다. 떼고 있는 상태에서 칩니다. 처음에 쥐고 있다가 1번 줄을 칠때 떼고 있다가 치자마자 이 손을 때려줍니다. 그럼 이 3번 손이 밑에 줄에 걸리면 안 되겠죠. 걸리지 않은 아주 정확한 자세에서 때려줘야 소리가 납니다. 그럼 연속으로 보면은 오른손은 그대로 4, 3, 2, 3, 1, 3, 2, 3을 치고 있었습니다. 4, 3, 2, 3, 1, 3, 2, 3. 1번 줄을 칠때 떼고 치고 나서 때려주죠. 예. 이 동작. 처음에 좀잘안 되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조금 실력이 향상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베이스 러닝을 보시겠습니다. A7에서 베이스 러닝이 들어갈 텐데, 베이스 러닝은 오른손이 먼저 5, 3, 2, 3, 1까지 쳐야 됩니다. 5, 3, 2, 3, 1은 총 5개 됩니다. 5개. 그 다음 나머지 이제 3개의 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 시, 도라는 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전체적인 조표를 보시면은 샵이 2개가 들어갑니다. D조는 파라는 음과 도라는 음을 샵을 넣어줘야 이 음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라시도에서 도가 이 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5분 줄에서 치게 되는데, 라는 5분 줄입니다. 전체가 이제 다 5분 줄이죠. 시는 이제 두 번째 칸이 되고, 도샵은 네 번째 칸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2분손, 4분손 갈 수도 있고, 1분손, 3분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라시도 혹은 라시도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 2분과 4분 쓰는 거는 처음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분, 3분손 쓰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라시도를 할때 손을 1분손을 떼고 가면 안 되고 붙으면서 가야 됩니다. 라시도 이렇게 붙으면서 가야 소리가 안정적입니다. 그럼 연속으로 보면은 5, 3, 2, 3, 1, 라시도 이렇게 그래서 햄버링과 베이스 러닝을 잘 사용해서 노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